기상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이르게 동해상으로 진출한 것입니다. 힌남노는 오늘 오전 6시 기준 행정구역상 부산 기장군인 부산 동북동쪽 10km 지점을 지날 때 이동속도가 시속 52km였으며 당시 중심기압과 최대 풍속은 각각 955헥토파스칼과 초속 40m로 강도는 강이었습니다. 이는 1959년 태풍 사라나,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